토스트마스터. 여기는 부천시 괴암동 다가구주택 61 모델링이고요. 자, 사이즈가 1810에 이쪽은 2200, 뒤쪽으로 좀 긴 그런 형태고, 여기를 이제 말은 뭐 피트층이 하나 있고, 자, 세면기 변기 1200에 800 슬라이드장 들어갈 거고, 욕조 없애고 방수하고 페탈 붙여서 타일 바닥 타일 깔아서 샤워 공간 만들 거고, 혀가락이 넣을 거고, 여기는 DL600번 해림 DL600번 DC500번 휴지거리, 수건거리, 콘센트가 여기 붙었는데, 내가 콘센트를 이쪽에다 하나 좀 달아둘, 이쪽이나 뭐 노출로 하나 달아줄 예정입니다. 예. 자, 천장은 리빙보드고 SMC로 올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주색, 여기는 지금 벽돌로 이렇게 타일로 쌓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틈이 이 정도면 물이 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알아시고 자재 들어왔고, 자, 이렇게. 네.
대암동 다가주택 욕실 모델 거실 욕실이고 사이즈가 1820에 2200. 자,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여기는 이제 그 덕터 자리가 있고 피트 바닥 배수고 바닥에다가 어르신 손잡이 하나 설치했고 7200 800 슬라이드 장에 SMC 얹었고 전용공은 한 2130 정도 되고 요거는 이제 해림 D600번용 DC500 바닥은 약간 테라코타 타일 느낌이고 백타일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수분별에다가 수분 선반 코너 선반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D5등 자 청소공 달았고 이렇게 해서 욕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